넘버는 그 전에 옮겨 오신 거예요? 신차 바꾸면서 아니 그때 넘버를 장착하신 거예요? 21년도에. 처음에 이 차 살 때 다른 거예요, 바로. 아, 이게 운송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? 네. 21년도에요? 네. 아, 처음에 카고로 하셨어요? 네. 힘드셨겠네요. 아니요, 잘 됐어. 잘 아, 벌어먹었어. 아, 그때요? 3년 전에? 네. 대표님 일요일인데 어디 가세요? 자 여러분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 일요일 왜 가냐, 웬만하면 거시기 하는데 가정이 있다 보니 애들 봐야 되는데 급하게 미리 예약 주신 분 카고 트럭을 판매하시는데 내용이 괜찮습니다. 주행거리가 35만 킬로, 21년식 3.5톤 카고 트럭인데 영업용 넘버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. 몇 군데 이분이 전화하니까 뭐 넘버는 알아보고 전화 줄게. 뭐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트럭 견적은 바로 나오겠죠. 근데 넘버를 직접 안 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어서 조금 뭐 그랬나 봐요. 손님이 뭐 얘기하는 도중에. 그래서 저희는 견적 바로바로 놓으니까 그러면 일요일 날 만나고 싶다. 일단 견적을 놔드렸죠. 근데 아 일요일은 안 되니 월요일 날 안 되겠습니까? 월요일부터 이제 일을 들어가셔야 된다고 시간이 없대.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시흥시 은행동 가고 있습니다. 은행동 가서 어떤 사연으로 파시는지 사연은 알아.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한 달을 계셨어. 진작에 판매하시고 한 달 동안 세워놓으셨어요. 그러니까 뭐 사정이 있으셨대.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매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넘버는 그 전에 옮겨 오신 거예요? 신차 바꾸면서 아니면 그때 넘버를 장착하신 거예요? 21년도에. 처음에 이 차 살 때 다른 거예요, 바로. 아, 이게 운송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? 네. 21년도에요? 네. 아, 처음에 카고로 하셨어요? 네. 힘드셨겠네요. 아니요, 잘 됐어. 잘 벌어먹었어. 아, 그때요? 네. 3년 전에? 네. 잘 벌었어요, 그래서.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려니까. 내가. 아, 타이어도 괜찮네요. 앞타이어는 네. 거의 새 거고, 네. 뒤에는 뭐 그냥 껴놨는데, 네, 뒤에도 두 개는 새 거예요. 안쪽 두 개는 괜찮네요. 바깥쪽 거는 갈아야 되고. 차량은 올류마이티 현대 21년식 35만 킬로야. 이분이 신차를 뽑아서 혼자 계속 관리하고 운행하셨던 거지. 아까 방금 얘기 들었지. 3년 전에 했는데 잘 벌어 먹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잘 저 운행을 잘 하셨대. 벌이도 괜찮았고. 근데 지금 다른 일을 하신다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. 줘봐. 주행 거리가 이렇게 35만. 뭐 3년에 35만 타면 평균 조금 더 타신 건 맞는데 거의 장거리 위주로 운행을 하셔서 요렇게 주행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. 와 기름도 반 정도 있다. 엔진 소리 괜찮습니다. 조금씩은 매입해가면 손을 좀 봐야 돼.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아. 근데 차 안에서 담배를 좀 피우셨어. 이런 거는 클리닉 이런 걸 좀 해야 돼. 싹 닦아가지고 세차처럼 만드는 게 우리 여기 봐봐. 앞에 찍어봐봐. 시트 열선 통풍 시트까지 앨리스 노토 오토 미션입니다. 이런 거 딱 적당하게 구매하시면 아주 좋지. 근데 뭐 광폭 윙바디가 필요하다 개별 넘버 장착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윙을 올려드려도 돼. 보통은 8장짜리로 올리면 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지. 자동차 검사도 최근에 다 해놓으셨네. 얼마 전에 해놨네? 봐봐, 8월 9일 검사 완료. 맞지? 응. 됐어, 합격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질 거야. 실내는 천장하고 클리닉은 싹 해야 돼. 담배 많이 태우셨네. 네, 한번 해야 될 거야. 네. 실내다가 안 했어. 네. 오일도 바로 네. 갈아놓은 거고. 오일 갈았어요, 엔진을? 네, 거기 유리창에 붙어있어. 만 킬로 있다가 아, 가셨고. 갈아놓고 한 번도 안 탔어. 개별 넘버가 이제 하락해서 이게 묶였더라고. 16 톤까지. 16 톤까지 더 좋아졌죠. 좋아졌는데 유입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없어요. 경기가 안 좋아서. 단가도 개판나서. 지금 뭐 맞아 카카오 트럭인가 생기고부터 이상하게 안 좋더라고. 대형차 하다가 내려와서 3.5톤을 다 해요.
이게 실속은 있어 근데. 3,000보단이 제일 낫죠. 네. 위에 올라가면 탑이 커져버려서 운전하기 어렵잖아요. 힘만 들고 고리가 안 돼. 딱 정당히 카고나 3.5 윙이나. 광폭 위에 딱 좋지. 이거는 적재하면 외폭이잖아요. 두 개 안 들어가잖아요. 네. 이건 정품이에요. 네, 안 들어가요. 네. 2,000. 이게 강폭 적재함도 나오거든요. 양쪽으로 해서 8개 들어가요. 아무튼 이게 영업용 하는 사람이 딱 끌고 가서 하면 이대로 끌고 가서 하면 참 좋은데 내가 그렇죠. 다 해놔가지고 나무다위까지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계약서는 어디서 써드릴까요?